24강이네요. 글글홍. 글글홍. 얼굴 안. 얼굴 안. 얼굴 안. 얼굴 안. 눈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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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을 습. 젖을 습. 젖을 습. 젖을 습. 꽃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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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음을 함. 먹음을 함. 먹음을 함. 먹음을 함. 이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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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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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면. 난면. 낫면. 낫면. 근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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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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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8월. 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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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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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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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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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강. 물강. 위상. 위상. 무리군. 무리군. 날비. 날비. 기러기 안. 기러기 안. 8월. 8월. 보낼송. 보낼송. 하늘천. 하늘천. 물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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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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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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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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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세요. 홍안두습. 홍안두습. 화함노하고. 화함노하고. 소면수생. 소면수생. 월대운이라. 월대운이라. 풍구강상. 풍구강상. 군비안하고. 군비안하고. 월송천에. 월송천에. 복허주로다. 복허주로다.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지요. 홍안이라고 두 글자를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죠. 붉은 얼굴. 또는 누습하면 뭐죠? 눈물자 젖을습자니까 눈물에 젖었다. 그럼 홍안누습 할 수 있을까요? 붉은 얼굴이 눈물에 젖었다. 어디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화함노하고 그것은 꽃이 즉 꽃잎이 이슬을 머금고 있는 것이 마치 붉은 얼굴에 눈물을 이렇게 젖은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연산홍이라는 파란 꽃이 피지요. 거기에 이렇게 이슬이 촥 있을 때 보면 이 구절이 그대로일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하면요. 홍안누습 화함노요. 무슨 얘기예요? 붉은 얼굴에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는 것은 꽃이 꽃잎이 이슬을 머금었기 때문이고 머금은 것이고 어떻게죠? 소면수생. 소면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흰 얼굴. 옛날로 말하면 그냥 낯짝이라고 했죠. 흰 얼굴에 수생, 근심이 생기는 것은 월대운이라. 달에 구름이 띠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얀 얼굴에 이렇게 찡그리면 주름살이 딱 생기지요? 그것처럼 달이 탁 떠있는데 가운데로 구름이 쫙 지나가면 마치 찡그린 얼굴같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그렇죠? 뒷장 보세요. 풍구강상. 바람이
강 위로 몰고 간다. 뭐를 몰고 가는지 볼까요? 군비 아니에요. 뭐예요? 많은 물군자니까 많은 기러기의 날아가는 것을 바람은 강 위로 몰고 가다. 뭘까요? 바람은 바람인데 강상. 그러니까 바람은 강상에, 즉 강물 위에 물이 지어서, 군자는 물이 군자니까 떼 지어서 나르는 기러기 떼들을 몰고 가더라. 실제는 기러기가 날아가니까 바람이 이런 것 같은데 반대로 본 거죠. 바람이 마치 좀 많이 날아가는 기러기 떼들을 몰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봤다 이거죠. 반대로 몰 굿자는 내가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몰고 가서 멀리 가는 거예요. 반대로 월송천에 돋궈주라. 정말 시가 참 그러네요. 월송천에 달이 보내준다 이거죠. 뭐를? 어디를 보내줍니까? 천에 하늘 끝. 이 물가에자지만 에자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가에. 그러니까 하늘가에 돋궈주라. 홀로 떠나가는 배를 전송하더라. 이게 뭐예요? 뭘 나타낼까요? 강이 얼마나 큰지 저기 하늘에 닿았어요. 수평선이. 근데 그 끝에 조그만 조각배 한 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밤이 돼서 달이 둥실 떠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배는 멀어지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송해줘요? 하늘에 떠있는 달이 저 하늘 끝에 있는 하늘 끝에서 홀로 떠나가는 그 배를 전송하는 것 같더라. 굉장히 눈치가 있어요, 그죠? 거기 다시 한번 이제 새겨 보자고요. 첫 번째 구절은 홍안무습화함노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린 아이들 보면 얼굴이 빨간해갖고 눈물을 해충해 울리는 모습 있지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울어도 믿지 않게 울 때가 있지요. 그때의 그 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꽃잎에 이슬이 한총이 맺혀 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처럼 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홍안 누습은 화함도요. 붉은 얼굴에, 밝으스레한 얼굴에 눈물이 촉촉히 젖은 것은, 그것은 꽃잎이 이슬을 머금은 듯 하더라. 실제로 볼 수도 있고, 그죠? 꽃잎이 이슬을 머금었을 때, 이슬을 맞았을 때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의 눈물을 주르르 흘린 것 같더라. 그 다음에요, 소멸수생. 네, 우리 달덩이 같이 예쁘다. 달덩이 같은 얼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얼굴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면, 근심이 생기면 찡그리잖아요. 달덩이 같이 환한 얼굴에 찡그린 것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그 띠로 간, 이게 띠로 둘러친 구름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운치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얼굴 안자가 있으니까 얼굴을 다른 말로 낫 면자로 되지요. 근데 붉은 얼굴 그리고 흰 얼굴 색깔도 대조가 되면서 그 다음에 누습 눈물이 젖는다. 눈물에 젖는다. 그 다음에 수생 근심이 나온다. 근심이 생긴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자연물로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꽃에 있는 모습을 하나 잡고 하늘은 달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지고 이렇게 문구를 지은 거죠. 그 다음 구절 가보시죠. 풍구 강상 군비 안 하고 이거는 이제 강상 군비 안 이렇게 다섯 글자만 해석할 수 있죠. 강물 위에 군비 안 뭐죠? 많은 기러기 떼가 날고 그렇죠? 근데 그 전체의 동사가 굿자예요. 뭘 굿자? 그럼 뭐예요? 강 위에 많이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몰고 가더라.
전체의 주어는 바람풍이지요. 그럼 뭐예요? 바람은 강 위로 때를 지어 나르는 기러기 때를 몰고 가고. 해석이 되세요? 여기도 임진강가에 가보면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때 지어 나는 기러기 때들이 있지요. 근데 그때 저녁 바람이 석양의 바람이 싹 들어올 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겠지요. 월송천에 독거주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에 독거주. 다섯 글자 해석할 수 있죠? 하늘가에 홀로 가는 배로다. 이게 되죠? 그거를 전체 동사인 본래의 송자가 있어서 하늘 끝에 홀로 가는 배를 전송하네. 누가 전송합니까? 달이. 달은, 이제 전체 해석은 그렇죠? 바람은 강 위로 떼지어 나는 기러기들을 몰아가고, 달은 하늘가 홀로 떠가는 배를 보내고 있구나. 다시 올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앞에 여기 강 위라는 그 공간하고, 천에, 하늘 끝이라는 공간하고, 이 공간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무리군 자는 외롭진 않겠죠? 무리군 자가 있어서, 반대로 뒤에는 홀로 독자가 있어서, 아주 외롭고, 이 앞에는 아주 외롭진 않는 그런 것들을 대조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독, 거주라 할 때, 이, 거자 대신에, 무슨 자를 쓸 수 있을까요? 배가, 뭐, 온다는 말은, 앞에 있는 송자를 맞이할 영자로 쓰면 되겠지요. 월영, 그죠? 월영, 천에, 독, 내, 주. 그렇게 해요? 그럼 뭐예요? 달은 하늘 끝에서부터 홀로 오고 있는 배를 맞이하고 있거나. 근데 사실은 거기에 맞이한다는 표현을 달이 한다면 조금 그렇지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달 대신에? 그런 때는? 앞에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맞이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되니까 앞에는 임금 군자를 써서 님이라고 쓸까요? 님 아니 군영 그죠? 그대는 이렇게 그대는 그 저 강 끝에서 오고 있는 배를 기다리고 있네. 여기 송자보다는 기다릴 대자가 훨씬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네, 그죠? 반대말은 뭐라고요? 월송천에 독거주라. 달은 하늘 끝에 홀로 떠가는 배를 전송하고 있구나. 참 완벽한 한편의 동양화예요, 그렇죠?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앞에 것도 그림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서예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림 하나 착 그리시고 그 위에다가 이뜰밤뜰하게 이런 식구들을 탁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완벽한 하나의 작품이 됐던 거죠. 한번 읽어보시죠. 홍안눈썹 함노하고 소면수생 멀때 우늘 강상 군비안하고 월송천에 독거주를 홍안누습 함노하고 홍안누습
소면수생 할 때 오늘에 풍부강산 군비양하고 월송천의 독거주를